왕으로 한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잘한다, 잘한다. 이겼다. 좋았어. 이거 막았고. 예멘 낮음 떴습니다. 예멘 빼고요. 어우, 힘들다. 예멘 굿바이. 나는 병력 다시 빼고. 다시 맘 넣고 공격. 77%에요, 맘 넣고. 되겠는데? 딱 몇 개만 먹으면? 같이 오고 같이 막으면 되겠네. 자, 도움을 요청하다. 나와, 그래, 나와. 다 나와, 이 자식들아. 나와, 이씨. 잡어. 용부를 막으면 돼. 자, 회전발랑군. 전속 59. 85%. 84%. 아, 되죠? 협상 되죠? 좋았어. 아, 이렇게 먹읍시다. 뭐, 이거 몸 반랑군이 나왔는데,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426포인트 필요하네요. 됐어요. 아, 됐고. 여기 자치도 올리고, 코어 받고. 코어 비용 얼마인가요? 73. 꽤 비싸네, 그래도. 비싸. 해외 용통에서도 비싸. 예루살렘까지 수보 완료. 코어는 아직 못 받고. 코어 받고, 코어 받고. 자, 과연 확장 83% 붙어 있고요. 안 정도. 전피 하나만 줄일게요. 그리고 라마잔이 이제 또 줄었네. 과연 확장 때문에 67, 33 올리면은 153에 또 안 돼. 아까 전쟁 중이라서 아까 20 플러스 붙었던 게 있어가지고. 카라멘. 어차피 내년이나 돼야 되니까 카라멘 관객에선 아크 관객에선 됐고. 포이즌 박으면 되고. 무역 중심지는 못 주죠. 이게 해외 영토기 때문에 못 주고. 무역이나 잠깐 볼까요? 현재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2.6카 수집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송 중입니다. 예, 이송되고 있고 수집하고 있고. 됐네. 이송하고 수집하고. 요것도 요거를 그럼 알레포 있는 거 빼고. 알레포 있는 거 빼고. 어차피 이 두 군데로 가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 이거 빼고. 라구사에서 수집 해주면 될 것 같다. 네, 잠깐만요. 예루살렘 회복되었다. 오케이. 상인이 알레포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리는 게 5.24 투카 콘스탄틴 5.24에다가 아 외교실 좋아요.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수집해놨으니까. 0만큼 수집한다고? 송금사 하나 더 받았고요. 왜 0만큼 수집하지? 우리가 20%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교육가치가 0이라고? 응? 왜지? 유출가치? 유출이 너무 많이 되나 본데? 누가 빼먹나 본데? 왜 이렇게 가치가 없죠? 여기가? 라구사가? 되게 없네. 다 빼가나봐. 다 이송만 하나본데 누가? 그러면 아 얘가 베니스가 이송하나본데 느낌이? 7투까지 빼가고 있어. 네. 베니스가 1.8투까 빼가고 오스트리아가 0.98 빼가네요. 그러면 요건 소환하고 다시 아니면 알레포에서 이송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베니스 노드는 못 모으고요. 예, 랄레포에서 이송하는 게 낫겠네요. 이송. 라구스. 리스크 오브 타이틀. 중상주의 얻고 특화 넣고 로얄티 오케이. 아, 어쨌든 네, 수입은 뭐 그 정도로 됐고 돈 한번 빌리고 있고. 병력을 다시 불러오고 용병 제공성해주고 얼정 발라고 막아야죠. 17 요거 잡고 내려올게요. 자, 선은 파벨 분열되다. 정통성 10 왔다? 어, 나쁘지 않아. 반란. 왕부장 반란 또 떴어요. 돈 빌렸고. 아이고, 빚잔 치웁니다. 역시 하나 빌렸어요? 말 32 해군 유지비 배 다시 넣고 비가 쪽에 44 26 74까지 올랐습니다. 74까지 조금만 올리면 돼. 조금만 올리면 돼. 조금 올리면 됩니다. 어우, 이게 너무 합쳐지는데 얘들? 잡을까? 18. 자, 파벌 견제적 도움을 요청하다. 투카 잃어버리고 정도성 얻었고. 얼정 발랑풍은 건너옵니다. 자, 누가 대신 싸워줄 것인가? 군사력 25 얻었고요. 새로운 파벌 세력. 네. 10K 맞아잡고. 16.7 제공성. 반란도 얼마 남았지? 왕위전 반란. 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얘들한테 그냥 줘도 되는데 주면은 이병력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가 너무 허접해. 레온이 죽어버려. 내전은 끝났는데 물론 성씨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 아, 아테나, 아테나시오스 1세야. 근데 능력이 112야. 112. 에이, 그래서. 원래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건데, 저거를. 놔두지 않고 그냥 막겠습니다, 최대한. 인력임. 아, 코사디도 뺏겼어요? 위험한데. 어우, 야, 바뀌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망치 게임이야, 이거 진짜. 반란 때문에. 아, 뺏겼어. 코스탄틴 노프디 함락됐습니다. 우리 성이. 근데 뭐 내전은 끝나겠지. 아, 이때 왜 정통성 25 1탄은 뭐야. 안 줘도 까야지 뭐. 어,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어, 들어왔어, 다행히. 야, 내전이 우리나라를 마비시켰습니다. 자, 파벌 지원하다. 정수성 10, 행정력 10, 행정 100. 어, 방문 퇴각 됐다. 어, 됐다. 끝났나요? 방군인데 방군 막아야지. 난도도 3 땄어. 근데 이거 방군이 먹으면 안정도 떨어지지 않나? 괜찮은가? 복근 군주죠? 됐어요. 발리는 건 막았고 다시 때려 먹고 돌아오고 정성을 찾으면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글라임 계정 명부 열었고 모스 잠깐만 베니스 계정 명부 다시 만들게요. 그런 날조 달마티아 그리고 폴란드 쪽은 테오드랑 왕위 계승? 모스크바 어떻게 됐지? 합병 카라만 합병할까요? 강계 계승. 선교사면 더 들었는데 개종률을 하나도 못하고 있네요. 잠깐만. 8.7
인력이 없지. 아이고. 뭐야 이 이거 지금 또 떴어. 왕의 주장 반란군이. 잠깐만. 야 이런 거지 같은. 아씨. 아 힘들네 힘들어. 근데 이거 죽으면은 안 되지 않나? 이거 죽어도 될까? 죽어도 왕이겠어? 아, 안 일어나겠지. 얘가 왕이 될 테니까. 결혼 다시 하면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내 후계자 죽여요. 얘가 내 후계자 죽이니까 어쩔 수 없어. 1 2형 2짜리야 또? 2형 2짜리? 2형 2나 1 2나 그놈이 그놈인데? 아 지금 왕이가 다시 러시아 여러분 다 짜르 싫어하니까 다 일어나죠 반란군이. 야 이거 완전히 반란의 나라인데 젠장할. 어이없어 진짜. 후계자 보고 죽입시다. 저거 후계자 보고요. 우선은 콘스탄티노플 앞으로 가자. 이거 없애주고. 아 힘들다. 아 이거 뭐 있대요 총대죽이요 이벤트. 아 근데 이거 해도 좋긴 하는데 개종을 못하니까. 5대 5집정 관할 구역 먹는거 클레임이 생기려나? 알렉산드리아 우선 받아볼까? 아 클레임은 생기네. 클레임이 생기네. 로마를 맞추 로마를 한번 쳐야 되는데 잠깐만 로마 칠 때가 아니야 지금. 대추 두 개 빌렸어요. 아 이 후계자 나오는 거 보고 요거 뭐 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코어만 예루살렘 코어 바뀔 수 있어요 이제는. 코어 가자 코어가. 결혼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우선 해보자.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야씨 거지 같은. 우선은 카라면 먼저 합병. 그 와중에 사령관 다이. 야 좋다 후계자 좋다. 652 안드로니코스 됐어. 다시 우리 혈통이 돌아왔으니까 네, 만족합니다. 모스크반 또 되겠죠 뭐. 모스크반 또 되겠지 뭐. 동그냥 또 되겠죠. 아유 씨. 아 러시아는 어떻게 되나. 러시아 폴란드 교황이랑 우리 관계도 어떤가요? 별로 안 좋나? 나폴린 스페인과 동맹연합이고 서카시아는 뭐 영원히 도움이 안 되고. 라마잔 154 25주면은 70 70 179 179 통행권 제공. 잠깐만 될 수 아 안 되지. 통행권 제공이 안 되지. 안 되겠는데. 오셀 후계자요? 아직 없는데 결혼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외교력이 있다. 아 이게 서카시아가 도움이 안 되네 결국은. 아, 어디야? 통행권만 있어? 통행권 캔슬하면? 될 수도. 아,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잠깐만, 혹시 몰라. 우리 위신이 작지만. 아, 서카시아 괜히 했네. 이거 괜히 동원협 될 줄 알고 했는데, 씨. 아, 서카시아 도움이 안 되는데. 자, 용병 다시 뽑고요. 하나만 뽑겠습니다. 5연대 하나만. 노엘 메이지 됐고. 너무 많은 외교 관계. 자, 15일로 대기. 세르비아 앞으로. 버려야 되는데, 저거 결혼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파기하면 되긴 하는데 결혼이 됐어가지고 이거 네 위신이랑 안정도가 떨어져가지고 위신 하나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나요? 6월 28일 7월 4일 그럼 네가 좀 천천히 들어가면 되겠네. 글쎄 주일이 사기가 4점이야? 자 용병 더 네 두 개만 결혼 안 깨졌어요. 결혼 왜 안 깨지고 있지? 진짜 왕이 바뀌었는데 희한한데 누가 친척이 누 친척 중에 누가 딴 애가 결혼했나 보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친척 중인데 어떤 왕실 중에 누구 친척이길래 그렇게 된 거지?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고 아 나 사기 없는데 아이고 들어갔다 됐어 어우 야 됐어 도망 잡고 돌아올게요. 어쨌든 끝났어. 아 후계자가 좋게 떠가지고 자 왕 누구지? 좀 나이 좀 죽으면 안 돼. 좀 살아 있어야 돼요. 대고 제공성 합병 걸었고 관계 개선. 오스트리아 계승권자가 잘 안 나온다. 그쵸? 모스크바까지만 딱 아 여기 좋았는데 모스크바 왜냐면 오스트리아도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아이 오스트리아가 나으려나? 어쨌든 됐고 용병은 다 뽀개입니다. 용병 굿바이 됐고 이제 다시 안정 찾았는데 인력이 좀 없네요. 돈은 좀 괜찮고 빚 한번 갚으면 되고 이제는 합병만 잘 되면은 게임이 됐고 예 이제 과연학장 한번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막아줬기 때문에 과연학장은 안 떨어져 있을 테고 맘누쿠는 휴전 끝날 때마다 패면 되고 승만형은 1555년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 베니스를 한번 같이 우리 오스트리아랑 치면 좋겠는데 나이치만 들어와요? 오스트리아 동맹 아 동맹 된다 이젠 되네 잠깐만 어? 왜 또? 지금 러시아 라이벌은 줄 없어졌는데 리콜 다시 관계 개선하고 국면합시다 아 이건 이상하더라고 꼭 보내면은 외국인 보내면 또 안 받더라고 희한하게 아니면 동맹에서 폴란드를 같이 러시아랑? 아 그리고 모스크바 들어온다 근데 스웨덴이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도 와야 되는데 아 시리아 오스만 동맹이라 우선 클레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시리아 네 그리고 뭐 카라코인을 쳐도 되고 아르메니아 쳐도 되고 아르메니아 똥땅이니까 좀 그렇고요 서카시아 정도는 파괴하고 서카시아를 그냥 속국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르메니아 속국 아르메니아 몇 점? 54 아르메니아 똥땅 하나 있는데 오케이 자 외교적 모호형 누구지? 아르메니아에게서 얻었어? 광교도만 올릴게요 연료 좀 보충하고 아 맘드 봉기? 아 봉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반란도 지금 몇이죠? 마이너스 1.06 우리 병력이 못해도 한 27은 있어야 되겠네요 반란 막으려면은 또 용병? 와 진짜 할 수 있는 게 용병 뽑는 것밖에 없네 나는 계속 병력이 안 되니까
용병 뽑아야 돼. 돈 빌려야 되고. 인본을 초반에 괜히 간 것 같아. 도움이 안 돼. 발렌 막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인본. 아, 오케이가 나오면 두 개 뽑죠. 안전빵으로. 요거 일로 이동. 또 캔슬하면 또 캔슬하는데도 손해잖아. 캔슬할 수가 없어. 국가브랜드 마이스 2나 얻었는데도 국가브랜드 좋은 가구 이렇게 반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와 너무 많은데? 과연 확장이 너무 많이 먹네. 4.1로. 근데 종교 찍어도 똑같아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는. 그나마 인본 찍어서 더 좀 덜 일어나는 걸까? 내전. 저선 10K들 갖다 맞고요. 여기 대기 같이. 남는 민주. 아 일로 오죠. 잠깐만 같이 들어가자. 오케이. 제 종교 회의. 어 안정도 잃었다. 다행이다. 안정도 일이 중요한데. 잡았고. 요거 제공성 요건 다시 없애고. 아이고 힘들다. 지금 개종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 글쎄 개종력 올리면 좀 될까? 대주교 권위 높여가지고. 군사 50포인트. 자 군사는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군사는 진짜 잘 찍히네요. 방팍. 군대 유형 뭐야? 파이크 보병? 공격형으로 바꾸죠. 어차피 지금 공격만이 남았으니까. 자 그리고 800 남았는데 좀 더 참았다가 쓰자. 아 합병 9%예요? 외국에서 좋은 거 있나? A 좋은 거 있는데 A 좋은 거 하나 고용. 네. 군사 쪽에는 딱히 할 것 같고요. 크레타서 과연 확장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못 때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과연 확장이 3.75 50% 요거 바뀔 테니까 크레타 한번 먹어볼까요? 크레타가 얼마인가요? 병력이 C로 한번 찾아볼까? C 그레타 그레타 8000 8000 드랍이 9000이니까 아니면 교황청? 스페인 동맹? 우선은 오스트리아랑 동맹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이거 서포트해요. 씨. 먹히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되네. 이거 빼. 의미 없다. 여기가 이제 급해. 코 바뀌었고요. 어? 모스크바 들어오고 서카시아 들어오고. 에이, 안 돼. 스페인 들어와서 안 되고. 오스트리아 동맹. 됐고. 그리고 한번 베니스 찍어볼게. 나이츠만 들어오고요. 오스트리아 안 들어오고요. 그럼 폴란드 찍으면 모스크바는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기 스웨덴 있어서 안 되고. 크레타 먹으러 갑시다. 크레타 전쟁 선포. 우리만 가는데 네 드랍하면 되니까. 트랜스포트로 9000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사기 좀 채울 테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랑 관계선 또 해놓을게요. 아 해놓고 있네요. 오스트리아 너무 승천하긴 했다. 자 모스크 프랑스도 한번 관계선. 정통성이 8 아르메니아 클랜 만들고 때리고. 서카시아 소극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리콜. 네. 라만자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25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풀다 때문에 괜찮았을라나? 이벤트 아까 떴었거든? 합병이 됐었을 수도 있겠는데? 우선 관계 개선. 잠깐만. 아까 이벤트 떴을 때 한번 볼걸. 아이. 관계 개선. 우선 요거 전쟁 빨리 끝내고요. 6%. 예, 전멸시켰고. 꼴락했고. 꽃 두 개, 두 번째 바뀌었고요. 맘누크 쪽에 알렉산드리아, 아니 저기 카이로 쪽에 한번 클랜 만들어놓을까요? 카이로가 이름이 뭐였지? 커이라흐? 나전 불러놓고 아크도 관계 개선. 폴란드 고난의 시간 떴다. 몰라, 이러면 또 깨질 수도 있어. 동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그 순간이 찬스인데. 아, 합병하기 전에 스웨덴 프랑스랑 했을라나? 동그냥 섭정. 섭정 개라. 섭정 개라. 거리가 멀어서 결혼 안 받아주네요. 예루살렘 코어가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회복했어. 동로마 판도는 거의 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고. 어차피 여기다 우리 땅이니까. 아이고, 오스트리아 원조 요청. 투튼 보헤미아 이건 가야지. 예, 리콜. 아, 나 아깝다. 이거 합병할래 걸러주려고 그랬는데. 씨. 그래서 20점이에요 보헤미아 한자 뺐고 지고 있네요. 보헤미아한테 지고 있네요. 스웨덴도 동맹인데 이기겠네. 투툰이 병력이 없네. 투툰이 코어딘가 보지? 이렇게 다굴 맞는 건 코어밖에 없을 텐데. 2단 제거예요? 2단 제거구나. 개신교도 또 개신교를 개종시키려고 때렸군요. 땅은 많이 안 뺐을 수도 있겠네요. 2단 제거이기 때문에. 받고 코어 받고. 됐고요. 자취 돌리고 코어 받고 됐다. 크레타 섬까지는 깔끔하게 먹었고. 다시 이동. 아, 지금 종교 수호자 가능하고요. 자, 귀족의 암살. 정선성 이런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 행정력 그냥 왔죠. 아까 정선성이 많이 뒤어가지고. 아, 그래도 귀족 로열티 얻으니까 귀족을 올릴까? 설마 또 일어나겠어? 설마 또 일어나겠어? 자, 성직자 계층. 성직자가 발란도 줄여주는 거니까 우리 먹은 땅에다 갈까? 아니, 여기 콘스테비 근처에다 할까? 발란도가 좀 있는 땅 좀 볼까요? 자치도 좀 보자. 괜찮은가? 크레타? 크레타에 줄까요? 설마 다른 잡는데. 사략하자고? 사략해줘? 이거 한 척이 더 몇 척이 있어야 되지? 세 척이 있어야 됐나? 사략. 아, 사략이면 되네요. 그래, 바크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무용 교육가치 11점인데 우리가 꽤 먹으니까 사략 한번 할까? 사략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뭐 문화 시민이라고 사략하면 안 돼? 돈 좀 빼오게. 지금 급해 돈. 자, 뭐야? 튼튼 평화 제안 화이트 피스인데 거절. 네. 라구사 사략하자고요? 같은 그거잖아. 같은 안될 텐데.